막 너무 좀 야한 것 같아. 아, 오늘은 약간 라운지를 가는 날이기 때문에. 어디 있는 라운지예요? 바로 여기는 타운스퀘어에 위치한. 아, 타임스퀘어. 아, 타임이 아니고 타운스퀘어. 아, 타임은 저기 뉴욕이 있고요. 네,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저기 LA의 그로브. 그렇죠. 그 아니면 글렌데일은 아메리카나. 네, 그런 아주 기상복합 몰이죠. 그렇죠. 야외 몰이고. 여기 이제 메인 영화관도 이렇게 있고 식당들도 많고. 엄청 많아요. 그죠. 그리고 쇼핑. 메이저 브랜드들을 따져봤을 때 세포라도 있고, 네, 애플도 있습니다. 애플. 네, 애플도 있고. 네. 네, 다양한 상가들이 많아가지고 구경하기 좋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애플 가야 돼. 맞아. 다음 달에 이제 아이폰을 이미 걸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우후! 신난다! 자, 그러면은 여기 그 타임스퀘어, 아니 타임이 아니고 타운스퀘어 볼에. 네. 어느 라운지에 가죠 우리? 더블 헬릭스 라운지입니다. 아, 뭐 하는데요? 와인이랑 위스키 그런 것도 팔고 음식도 팔아요. 오케이. 그리고 제가 여자들끼리 노는 그 걸스 나잇 아웃이라고 하는데. 네. 나만 따라왔어 지금. 햇살이 꼈습니다. 모든 여자들이 남편 안 데리고 왔는데 나만 따라왔습니다. 가봅시다. 저렇게 야외몰로 되어 있습니다. 저기 일식 카부키도 있고, 저쪽으로 가면은 저기 뭐지, 저기 그 저희가 좋아하는 맥주집이 있어요. 그 야드하우스라고. 여기 H&M. 그리고 여기 피니스라인 운동화 파는데. 아, 안 그래도 오늘 나 저기 저 나이키 에어맥스 신고 왔는데. 오, 예스. 여기 익스프레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입니다. 익스프레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그로브 필입니다. 여기 딱 아메리카나 필. 저기 홀리스터. 홀리스터 아직까지 이게 망하지 않았다는 게 신기하네요. 아직도 이게, 어우, 깜짝 놀랐습니다. 저 지금 홀리스터, 어우, 살아있네 아직도. 저 이제 이런 식으로 가운데 오시면은 이렇게 아주 이뻐요 여기. 저기서 이렇게 골목으로 들어오시면은 저 뒤에 오락실도 있고, 오늘 우리가 갈 곳은 더블 힐릭스라는 위스키 라운지 가겠습니다. 와우, 더블 힐릭스. 더블 힐릭스 님이 간지 나는데. 아, 죄송합니다. 요 근래 자꾸 음성 녹음이 안 되는 영상이 많아가지고. 자, 간단하게 요렇게 생긴 위스키 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죄송합니다. 그 가래낀 그 목소리 전서방 화이팅 가자. 네, 미미 여기 이제 팀으로 만났습니다. 네. 이렇게 미미 친구들. 하이, 헬로. 저 여기 온 이유가 뭐예요? 이제 목요일마다, every 목요일, Thursday마다 여자분들께 오시면 해피아워 가격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다양한 해피아워, 안주, 그리고 칵테일. 그렇죠.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Thursday는 Ladies Night이 all day래요, all day. 와, 너무 좋잖아요. 여자분들. 그래서 나 오늘 행복한 날이야, 오늘. 이렇게. 어두컴컴하고 딤한 분위기에 위스키 바입니다. 쇼핑하시다가 잠깐 들려갖고, 특히 목요일 여자분들 오셔가지고 아주 파격적인 해피아워 메뉴와 이런 칵테일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이제 칵테일 들어주십니다. 예스. 오, 맛있겠다. 여자들끼리 너무 바빠가지고 저 혼자 약간 왁다 비슷하게 됐는데, 요 치즈볼 같은 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자, 그 다음에 꽉. 밈이 왔다. 꽉. 오빠 약간 남자 혼자 민망해가지고 혼자 집에서 먹고 있어. 맛있네요. 자, 여기서 이제 해피아워, 레이디스 나잇 해피아워 때 나오는 이 샹그리아부터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 이름을 까먹었는데 이렇게 이쁘게 칵테일이 나오는 것 같아요. Okay, you girls ready? Okay. One, two, three. 야, 이건 조금 그 맛있게 생겼네요, 이거. 자, 그러면 여자들이 하도 말이 많아가지고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예. 야, 이제 뭐 계속 나와. 정말 레이디스 나잇 왔을 때 좋겠다. 그러니까
와인 안주하기 너무 좋죠. 이라 무슨 나이들. 뮤씨 네? 저는 레이디스 나잇 앞으로 안 올래요. 왜요? 정신이 없어요. 먹으러 온 건지 마시러 온 건지 사진 찍느라고 다들 바쁜 것 같아요. 뮤씨 친구들입니다 이렇게. 나 그냥 다음에 남자들 나이트 갈게. 오케이. 오케이. 보내주겠습니다. 네. 우리 여자들은 왜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원래 여자가 그렇습니다. 지금도 막 말이 끊기지가 않아. 여자 한 명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 이거는 접시가 깨지고 박살이 나는 거 때문에 여자들. 나 약간 좀 멘붕 왔어. 진짜? 두 분 다시는 이거 우리. 물론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거 마시고 이런 건 좋은데 확실히 우리 하나님께서 다르게 창조하신 것 같아. 남자와 여자는 이렇게 다르다. 그러니까. 잠깐 버티기 힘들어가지고 잠깐 나왔습니다. 예,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먹으러 온 건지, 마시러 온 건지, 계속 사진만 찍고, 그냥, 계속 뭐, 그런 거만 얘기하고, 정말 그, 주위야. 참고로 여기 제가 좋아합니다. 여기 야드하우스. 여기 맥주도 맛있고, 갑자기 그냥 인상이 팍 쓰이네요, 그냥. 아, 정말. 이런 데 와야죠, 이런 데. 블라스리, 오락실. 여기 짱이야, 여기. 한번 와봤거든요, 옛날에. 이런 식으로 오락실. 오락실 내. 당구장. 인형 뽑기. 예스. 세가 UFC 캐처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신없는 오락실입니다. 아케이드. 농구 게임. 볼링도 있습니다. 오락실 안에 볼링. 이렇게 와우. 근데 이제 이런 오락을 다 하시고 티켓이 나오잖아요, 보통 이렇게. 원래서 이겼다. 이렇게 티켓이 나오는 거를 가지고 여기 오셔가지고 바꾸는, 뭐 캔디로 바꿀 수도 있고, 뭐 인형도 있고, 뭐 티켓의 수에 따라. 그리고 여기가 이제 e스포츠라고 해가지고, 그 PC게임. 한마디로 미국 PC방이죠, 이렇게. 닌텐도도 할 수 있고, 또 뭐야, 뭐 스타크래프트인가 뭔가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레전드 오브 더 뭔가 뭔가 뭐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유행하는 거. 자, 아무튼 뭐 하여튼 이렇게 다 생겼는데 저기 지금 미미하고 타 있는데 다시 또 한번 지금 지옥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역시 여자들 아직도 그냥 뭐 계속 그냥 똑같지는 똑같네. 그래 잘했어. 고마워. 빨리 이제 나는 좀 가야 될 것 같은 불길한 내가 있지. 아니야, 기다릴게. 메인은 먹어야지. 아직 안 나왔어? 여기 너무 멋있는, 남자면 찾았습니다, 드디어. 그 남자면 찾았다, 진짜. 들리시나요? 들리시죠, 지금? 아직도 그냥 화장실 잠깐 도망왔습니다, 지금. 와우. 저 나가보겠습니다. 오우씨. 굿바이 레이디즈. 바이 레이디즈. 바이. 헤이. 땡큐 가이 소 마치. 오케이. 땡큐. 바이 바이. 땡큐. 알라이 윌 두. 우. 근데 살짝 비가 살짝 오긴 왔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자원 시간 anyway. 네? 여기 그 뭐지 여기가 타임스퀘어. 야. 타임스퀘어가 저기 야외이기 때문에 네. 매력이 있어. 맞아. 그렇게 걸어다니면서 맞아. 갈 데도 많고 기타 등등. 그러면서 네. 쇼핑하시다가 네. 잠깐 이제 칵테일 드시는 대로 추천을 드리고 싶지만 정신이 없어가지고 뭘 찍을 수가 없었어. 여자들은 왜 이렇게 많이 여자는 어쩔 수 없어. 나 정말 남자는 여자 없이 살 수는 없지만 여자를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껴주고 보호해줘야 되는 그런 건 당연할지 모르겠지만 힘드네. 여자는 여자다. 자 그러면은 저기 네. 다음에는 맨스 나이트에 유민을 한번 초청하겠습니다. 오 좋아요. 기획해 보세요. 호레미 냄새 풍기면 쇼. 잘생긴 남자만. 자 그럼 오늘도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네. 다음 영상에서 빠이 네, 안녕 안녕.
왜 까먹고 하는 거야?